과태료가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한 해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신고 무려 8,790건. 신고 건수가 많아지는 만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도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모르겠다는 민원이 수두룩. 지금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이가! 주차 공간이 좁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흘장 넘어간 차 바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 넘어 주차로 과태료 10만원. 주차 공간이 없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주차한다면 일면 주차방에는 10만원, 이면 주차방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주 잠깐 더 넣었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물건 적재 시에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대여, 위조,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발급받았어도 다른 차에 옮겨 붙이면 안 돼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자격 변동은 건설에서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대상자 주소 분리 등 자격 변동 즉시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주민센터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 르, 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니까 이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기준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지켜서 주차하시응.